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금요일날 극적으로 국회의장의 중재위에서 합의했던 검찰 정상화법 중재안에 대한 일방적 파기에 대해서 분노를 감출 수 없으며 여기에 대한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중재안 파기에 대한 강력한 규탄의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2022년 4월 22일 여야는 검찰 정상화법에 관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하였습니다. 의장이 중재안을 제안한 방식이나 내용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우나 민주당은 의총에서 이를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주말을 보내고 겨우 사흘이 지난 오늘 헌시짝 버리듯 이미 합의한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원내 결정사항을 원내 당 대표가 최고위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하고 인수위는 국회에서 정한 입법에 관한 사항을 거부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권분립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입법기관인 국회를 깡그리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국회의장은 검찰정상화법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양당 의총에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국익과 국민 관점에서 의장이 제시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의 입장을 반영해서 국회 운영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양당 원내 지도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의장의 중재안은 검찰 정상화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보다 강력하게 협상을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한 잘못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민의힘이 먼저 중재안 합의를 깬 만큼 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더불어민주당의 원안대로 검찰 정상화법 입법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장은 입법기관의 수장으로서 국회의 위상을 정립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적당한 타협안으로 역사를 퇴보시키고 시대적 책무를 외면하여서는 안 됩니다. 개혁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검찰 정상화법 입법 진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2년 4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민, 정청래, 박주민, 이재정, 강민정, 김남국, 김승원, 문정복, 민병덕, 양이원영, 유정주, 윤영덕, 이수진, 이용빈, 장경태, 전용기, 정필모, 최광욱, 최혜영, 황은하 의원 및 민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께 묻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인한 국회의장 중재안 합의를 누가 깨라고 종용했습니까? 윤석열 당선자의 말 한마디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굴복한 것입니까? 윤석열 당선자는 취임하기도 전에 국회 장악부터 시도한답니까? 국회를 법무부의 발밑에 떼짐으로 여긴답니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께 또다시 묻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반대 입장에 찍소리도 못한 겁니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소통령 한동훈의 부하입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소통령 한동훈의 쫄병들입니까? 한동훈이 국민의힘 당대표까지 겸임하는 겁니까? 아무리 콩가루 집안이라지만 국민의힘 채통을 지키십시오. 삼권 분립이라는 헌법을 지킵시다. 국민의힘이 저희 민주당도 불만족스러운 국회의장의 중재안 합의까지 깨겠다면 민주당은 민주당 원안을 단독 강행 처리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22년 4월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께도 민주당 원안을 진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